마지막 김장 특집의 김치입니다. 총각김치. 이게 총각김치가 왜 총각김치냐면 옛날에 우리 그 총각들이 이제 머리 이제 뒤에 이렇게 묶을 때 그 모양이랑 똑같다고 해가지고 이제 총각김치라고 이름이 지어졌다고 해요. 난 아직 어리다고 총각인 줄 알았다 이거. 아 근데 이게 총각무가 뭐 깨끗이 씻었지 껍질을 벗기진 않았어요. 이거 껍질 깔라고 하지 말고 여기 이어진 데 있죠? 예. 여기를 잘 이렇게 칼집을 넣어서 이거 다 벗겨야 돼. 여기가 까만 흙이 있어서. 깨끗이 닦아서 해야지 여기다 칼로 막 이렇게 벗겨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우리 어머님은 껍질을 벗겼었었는데. 그거는 너무 아들 깨끗하게 해주고 싶었어. 근데 그것 때문에 좀 약간 무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물러진 것 같다는 그래서 느낌도. 그래서 안 깎는 거. 아, 그죠? 물도 덜 넣을 것 같고. 그럼 형님, 그러니까 아작아작하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너무 깔끔해서 다 이거 미륵부가 그런 거니까. 이게 우리 어머님이 예전에 얘를 4분의 1을 크면 4분의 1, 4분의 1. 이런 건 4분의 1. 네. 또 어지간히 조그만 거는 반만 잘라야 돼. 이것도 이 속에서 소금 같은 걸 많이 먹으면 짜면은 단맛이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게 절이기 전에 안 다듬고 이렇게 절여가지고 지금 담을 때 여기를 칼집을 넣는 거. 어디 가면 어머니 자르면 돼요, 크기별로? 네. 네. 큰 거는 넷죠. 반반을? 네, 이런 건 반만 자르거든. 이렇게 뜯지는 말까요? 아, 그거 붙어야 돼. 그래야 총각이야. 이러면 안 돼요? 그럼. 그게 총각 머리라며. 아, 그럼 다 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? 네. 근데 그냥 이번 그냥 큰 대로 한번 해볼까? 지어놨으면 지어. 왜 잘하는 거야? 중국집 사장이겠습니다. 아, 그렇구나, 그렇구나. 삶이 다 했나? 맛있어. 다 됐습니다. 다 됐습니다. 자, 이제 이쯤 됐습니다. 이제 양념 넣어야겠죠? 이렇게 하면 되겠죠? 이거 되겠습니까? 석박지하고 다른 거는 그 새우가루만 안 들어갔네. 네. 여기는 새우가루를 왜 안 넣어요? 아, 새우가루는 아, 새우 젖이나. 석박지 같은 데가 이제 입자기 있는 거는 그게 들어가도 안 돼. 그러니까 그 양을
액젓을 더 넣었잖아요, 추가로. 아, 아. 이게 잎이 들어간 거는 네. 새우가를 안 넣는 게 낫다. 네. 대신에 액젓 양이 좀 더 많아진 거네. 네. 아. 근데 지금 재료가 너무 간소화한데. 아, 그래도 지금 맛있어. 파도 안 넣네요. 아, 파는 이런 데는 파를 넣으면 안 돼. 아, 그래요? 네. 왜냐하면 왜 안 되냐면 파는 누그러져. 그건 절이지도 않잖아. 생파라. 네,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그거 넣는다고 또 특별히 맛이 있는 것도 아니야. 우리가 영양에로 그냥 부족이니까 조금씩 넣는 거지. 그래야 그래? 진짜 이거 진짜 아니 이게 끝났는데요. 다 비비어요. 이런 것까지밖에 안 들어가. 예. 네. 야는 뭐 세게 해도 돼요. 잘 해야 돼요. 이거? 너무 주물러 놓으면 이게 입적이나 안 되지. 이거 애 다루지 다루는데 나 지금. 선생님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애들 네. 사이 벌려서 이 고춧가루 양념 잘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? 아니면 그냥... 근데 그건 멋이로 하는 거지 맛은 더 없어. 아 그냥 놔둬도 되니까. 그럼 아. 지금 이거 익어서 먹으면 여기 갈려놓은데 여기가 다르잖아. 아. 여기 가자가자각도 하고. 근데 일부러 막 이 채 썰어놓고 막 하면 지저분하기만 하지 별로 맛이 없어. 아, 굳이 사이 넣을 필요는 없다. 내가 뭐는 안 해봤겠어. 아 진짜로. 그렇죠. 다 허구 경험을 얻어서 쉬우고 맛있고 영양 있게 먹으라고 이렇게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건데. 맞아요, 맞아요. 선생님 설마 이게 끝인가요? 끝이요. 어? 너 간만 봐. 간만 보라고요? 네. 오, 좋다. 안 싱거워. 안 싱거워요? 네. 저기. 스테이크 잡도 봤죠? 야, 또 새우가루 안 들어간 맛이 이 맛이구나. 깔끔한 맛. 새우는 좀 들척지근하고 향이 있어서. 예. 야, 근데 그거 하나는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잘 그렇게 나? 그러니까. 아, 그럼요. 사이다, 소주, 무슨 뭐 요구르트 그런 거 넣고 괜히 이게 버리는 거야. 발효가 안 돼, 그런 거 많이 넣으면. 아... 간 맞아? 아, 진짜 맛있어요. 간이? 예, 네. 맞아요, 맞아요. 예, 네, 완성됐습니다. 와... 자, 그럼 담아보겠습니다. 자, 담아보시죠. 이거 뚜껑 열어. 초간다, 예. 진짜 초간다니다. 통문은 밑에 깔고. 응. 그 굵은 거는 깔고. 이? 그치, 굵은 거는 까는 밑에 깔고. 근데 혜인 거는 그냥 다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. 다 굵은 거. 네. 와, 이게 진짜 크다. 자, 이렇게 해서 가을무로 담근 총각김치 완성됐습니다. 오늘의 알토란 포인트, 첫 번째, 총각무를 껍질 채 통으로 절여서 무의 단맛을 지키고 물러지지 않게 한다. 자세한 레시피가 궁금하시면 알토란 총각김치를 검색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야.